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줄 때만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나 좋은 것을 줄 때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익이나 좋은 것을 받지 못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와 더 밀접하게 함께 계시며 더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극복할 만한 순간으로 여기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낱낱이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힘든 순간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을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복된 크리스천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